지금 국회에선 닷새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지 결정하는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투표 결과가 나왔나요? 네,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조금 전 8시 15분쯤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 시작 전부터 여야 지도부가 신경전을 벌였는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초선 의원들도 모두 가담하고 또 윤희숙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고 시간을 경신하고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토론 강제 종료에 항의한 뒤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입니다.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빼면 173석으로 7석이 부족한데 열린민주당 3석에 무소속 의원 4석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해 가결시킨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강제 종료에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토론이 시작될 텐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제 종결을 통해 24시간 뒤인 내일 밤에 이 법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백운입니다.